저도 정우성 씨를 저 그렇게 네. 일어나게 되지. 저 멀리서 앉아 있는데 먼저 저를 딱 눈이 마주치더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 일어났지. 일어나게. 저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귀에다 대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니 그 지석진 씨가 또 요즘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BTS의 지니. 지니는. 오 방탄소년단. 네. 지니는 나랑 형제죠. 아 지니는 지니가 맞습니까? 지니 씨가 네? 아들이 아니라. 지니예요? 네, 진이죠, 진. 아, 진이에요. 걔가 석진이잖아요. 걔가 김석진. 맞아요, 맞아요.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콘서트 네. 때도 먼저 전화가 와서. 아, 진이가? 죽겠다. 아, 진이가 이제. 진짜? 와, 힘든데, 형. 저희 콘서트 오실래요? 와, 오빠 같이 가요. 이틀. 아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BTS 절친. 아. 우리나라 콘서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 그 BTS 또 사칭 하는 분들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맞아. 야, 실제로 진이. 그 석진 씨가 맞아요? 넌 내가 혼나야 돼. 너는! 아니 진짜 넌 나한테 혼나야 돼. 진짜 BTS의 진 맞아요? 나 야, BTS 너무 좋아하는데. 전화해봐요. 예? 방탄석진 여기 돼. 여기 돼. 맞네 맞네. 봐봐요. 오, 오 내 얘기도 많이 했어. 아, 많이 했네. 알렸잖아. 톡의 내용이 뭐야? 어 진짜 맞아요? 근데. 어 친해 친해 크크크 있어. 어 진짜야? 와. 아니 이거 일일이 다 전화기 두 개로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혼나야 돼. 내가 받고, 내가 보내고. 메이저 씨. 아, 진짜. 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장난아. 진짜야? 온경님, 행님, 저 오늘 빌보드 무대해요. 석진 야, 소리 듣나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니, 석진 소리 듣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디오에서 제가 그 진이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 아니, 라디오를 들으시고 팬 여러분들이 예, 또 진이한테 연락을 해줘요. 엄마. 아, 얘기를 했다. 예,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아, 방탄소년단 없는 방탄 특집을 두 번이나 했어요. 방탄소년단은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방탄 특집을. 방탄소년단 전곡을 제가 듣습니다. 여기 오빠가 라디오를 무조건 듣게 하나 보네. 죄송해요. 오늘도 못 들어요. 아니, 오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진 않아. 쑥스럽게 저 아까 바쁜 친구한테. 그랬더니. 예, 예. 왜냐면 얘 바쁘니까 유엔도 가야 되고 해서. 바쁘니까. 그럴 땐 좀 참아줘야 돼. 근데 이게 방탄소년단 맞아.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혹시 맞아요? 맞은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한번 해봐봐요. 해봐요. 맨날 미국에 있어요. 어, 맞네. 형님 잘생겼죠? 라고 이제 보내잖아요. 아, 이거 진짜 방탄석진이가 맞네. 인터넷에 맞아, 있는. 맞아. 아, 잘생겼다. 이거 본인이 다운받은 거 아니죠? 아, 정말. 아니, 인터넷에 있는 사진. 자꾸 꽂자. 아, 나 뭘 자꾸 꽂자. 전화 좀 해봐. 아니. 왜 그러냐. 나는 보조판 때린 줄 알았네. 제작진의 아바타 아닙니까? 아, 오케이. 이거 꽂아야지 다음 주도 할 수 있대요. 아, 그래. 배틀을 위해서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 사실 나는 보시면 알겠지만 진이가 길고 제가 짧아요, 답이. 그런 건 안 궁금하고요. 이게 좀 전화해봐봐요. 네,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저...